반갑습니다, 여러분.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내 아내를 다른 남자와 합방을 시킨다? 우리의 문화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게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과객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객혼이란 손님에게 아내를 빌려준다는 독특한 성문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풍습은 고립되어 살던 몽골의 유목민뿐 아니라 에스키모인 이누이트족과 인도, 시베리아의 일부 부족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행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경악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흥미있는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몽골의 유목민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과객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의 생존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유목민족이 살았던 몽골의 초원은 강수량이 적어 농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말이나 양 같은 가축을 길러 식량과 생필품을 구해 살았습니다. 이 가축들은 엄청나게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견고한 집을 짓고 살 수 없었고 이동에 최적화된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천막집에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유목민족들은 가족 단위로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웃도 없이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 결혼이 그야말로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그곳의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 결혼을 하는 납치혼이 흔했기 때문에 침략하기 위해 혹은 부족을 지키기 위해 힘을 키워야만 하는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키모족인 이누이트족이나 몽골족뿐 아니라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고 곳에 따라서는 아내를 서로 교환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친인척끼리 결혼을 거듭하면서 열성이 유전되어 상태가 안 좋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 이들의 과객혼은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은 아니었고 좀 더 나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를 지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먼 곳에서 온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가 우수한 혈통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 동침도 개념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나름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손님을 맞은 부족장이 부족회의를 열어 부족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했는데 우수한 혈통의 판단 기준은 그 손님의 지적 수준과 외모를 평가해 부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후 손님은 부족 중 선택한 여인과 합방을 하게 되는데 부족의 허락을 받은 여인은 그 손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으로 동침에 동행했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손님에게 합방을 거절당한 여인은 그 부족에서 지탄을 받으며 왕따를 당했다고 하니 예나 지금이나 잘나고 볼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뿐 아니라 일부 유목민족들 중에는 형제가 같은 한 명이 아내와 지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이나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긴 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면 형제가 번갈아가며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이 별거 아닌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1차 다부제의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인데 남편은 여러 명인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풍습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나 티베트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지역의 특징은 바로 척박한 환경 때문인데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노동력이 부족해 남자 혼자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난 풍습이며 여성은 여러 남편 중 가장 일을 많이 한 남성에게 잠자리를 낙점한다고 하며 그 공동체의 남성들은 아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과객혼의 손님들은 주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상인이나 여행객이 대상이었고 지금 몽골에 여행가서 그런 기대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문화는 어디까지나 예전 웃픈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문화가 있었죠. 홀로 된 젊은 과부를 보따리에 싸서 납치했던 보쌈이라는 일도 공공연히 있었다고 하죠. 이 보쌈도 드러내놓고 할 일은 아니었기에 여성이 문고리를 풀어놓는 등 실은 미리 쌍방이 다 얘기가 돼서 행해졌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고구려의 형사취수제라는 풍습도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풍습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이없는 짓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많았던 그 시절
시절에 남자들이 싸우다 많이 죽었기에 그 살벌한 환경 가운데 혈통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돌을 던질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개코는 과거 고립된 유목민들의 슬프고 처절한 환경에서 생존과 혈통 보존을 위해 행해졌던 일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다른 부족의 여인에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조차 어려웠기에 어쩔 수 없이 친인척끼리 근친혼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다운 증후군의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학계의 발표도 있었기에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근친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습과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화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 지금에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한 우픈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럴 만한 환경적 이유는 분명히 있었음을 감안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펀한 역사 채널이었습니다.